2016년도에 이제 처음으로 전주시의회에서 이제 국회의원 후보로 네. 이때 이제 이상직 네. 와 이제 전... 경선을 해서 네. 경선에서 승리하고 본선에 나갔는데 실패했죠. 111표 차이로 당시에는 아마 전국에서 두 번째 차이였던 거, 적은 차이였던 것 같아요. 이때 이제 정운천 네네 네. 네. 그러니까 이제 그때 우리 민주당의 저만 떨어진 게 아니고 이제 호남의 28개 석인데 3석 당선되고 25석이 그때네요. 떨어졌는데 네. 예. 이제 그때 국민의당이 예예예 아. 예, 예. 그러니까 그때 민주당에 대해서 네. 니네들 민주당 밀어내는 뭐 했느냐고 아주 되게 그 회초리를 맞은 건데 너무 아프게 세게 맞은 거죠 저는. 아. 네. 네. 정말 정치를 끊을래야 끊을 수 없게끔 맛을 지금 살짝 네. 봤는데 네. 111표면 네. 그러니까 그런다 하더라고요. 한 저는 55표만 더 받았어도 예. 이게 잊혀지지가 않아요.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. 안 되지. 네. 예를 들면 우리 장유미 선생을 네. 그때 알았더라면 네. 이 사람만 알아서도 쉬운 5표를 얻으면 네. 역전하지. 뭐 이런 그렇죠. 생각이 들고 이제 지금 많이 이제 회복이 됐습니다만은 시계를 보면 왜 1시 11분 이렇게 많아요. 네. 오, 그때만 네. 보이는 거 네, 1월 11일 뭐 11월 11일 이런 게 잘 보이고 그랬었어요. 네.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네. 로또 2등 된 사람이 미치는 것 같은 느낌이죠. 아, 그런가요? 번호 하나만 맞으면 되는데. 네. 아,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걸 보고 제가 네. 아, 111. 그러면 끈질기게 도전할 수밖에 없는. 그럼요. 그러니까 이제 어떤 어른이 그러시더라고요. 꼭 집안 망하기 참 좋을 표다. 그래. 그러니까 아예 차이가 많이 나버리면 그냥 포기한대요. 포기하죠. 네, 근데 한 번만 더 하면 될 것 같으니까 네. 계속해서 그런 조언을, 아니 그런 충고를 하신 분도 계셨고 좀만 더 열심히 하자. 좀만 참고 꼭 기회가 올 거다 이렇게 하신 분도 많았고 그렇죠. 네. 그러니까 그걸 들으실 때는 이게 희망고문인지 네. 아니면 이거 하지 말라는 소리인지. 근데 사실은